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또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그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이죠. 에스티로더인데요. 네, 맞습니다.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에스티로더 뭐 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브랜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도 뭐 선물을 할 때, 뭐 부인이건 뭐 애인이건 뭐 할 때 다 사주셨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되게 센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 에스티로더 선물 해주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딱 찍어서 사오라 할 때가 있었죠. 예, 이런 거죠. 1946년에 미국에 생긴 화장품 회사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 백화점에 특히 1층 보면 대부분 화장품 라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사실 올 봄에 한번 이거 하려고 뭐 찾아갔을 때 보면 올 작년 벌써 올 1월이죠. 그 팬데믹 코로나 시기 전에 보면 그 여기도 저기 저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에스테로도 브로 그 로더 브랜드가 여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매장 자체 안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 10월에 처음 한번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당시 주가가 193달러였고요. 금년 1월에 이 주식이 220달러까지 어떤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게 얼마까지 정확히 떨어졌냐면 1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났죠. 거의 한 40% 50%가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다시 사상 최고가에 다시 올라간 기업이 바로 에스티로더가 되겠습니다. 네. 그 에스티로더가 굉장히 반등을 잘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에스티로더 뭐 특히 미국이나 유럽 회사 대부분이 그런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오래된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사람 이름을 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찍으면 창업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약간 이름이 이상하면 파트너가 있어갖고 나는 건데 엔드가 들어가면 파트너가 있는 거고 그냥 혼자 이름이 딱 있으면 본인의 이름이면 되셨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경영인으로 많이 불렸던 분이 바로 에스티로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08년생이고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한번 제가 영상도 예전 영상에 보면 몇 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왜 화장품업에 뛰어들었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피부 트러블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저것 써 봐도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개발한 거가 되겠고요. 1948년에 이제 뉴욕 맨하탄에 삭스 피프즈 에비뉴에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제 업계에서 더 이름을 날려놨고요. 그 이후에 15년간은 미국 내 판매에 주력했고요. 1960년에 런던 헤럿스에 진출하면서 이제 글로벌 명성을 더 확실하게 얻어갔겠고요. 1964년에 남성용 화장품을 많이 아라미스 이거 애프터쉐이브로 쓰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라미스를 한 것도 크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966년에 소위 초대박 라인인 클리닉이 나온 것이 또 1966년에 인수하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클리닉 진짜 많이 쓰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는 그렇죠. 브랜드인데 이제 피부 트러블에 좀 적합하게 네.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클리닉 많이 사용했던. 쓰시는 것 같아요. 저 10대 때 썼습니다. 10대 때. 네. 여하튼요. 1995년에 주당 26달러에 상장했고요. 현재 시세로 기준을 하면 뭐 여전히 스탁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6.550달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ST로더가 창업을 한 에스티로더의 대표 브랜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 브랜드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고요.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알았을 뿐인데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지만 그림으로 보면 몇 가지 아실 텐데요. 딱 보시면 그 아라미스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비 브라운 같은 거 뭐 워낙 그렇죠. 바비 브라운 그 네. 개그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현미밥 영어로 하면 네. 바비 브라운. 깜놀했습니다, 저도요. 네. 예, 하여튼 바비 브라운 같은 거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화점에 가면 말씀드려 클리닉 따로 있고 에스티로도 따로 있고 또 바비 브라운 따로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도로 수많은 브랜드가 많이 있겠고요. 클리닉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브랜드 에스티로도 또 따로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아닌 브랜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수많은 것들이 향수 라인들이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있겠고요. 바비 브라운은 한 2년 전인가요? 건강 음료 보조식품까지 진출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비 브라운이 그 정말 초유의 히트 앤드라는 그 브랜드가 되겠고요. 제가 알기에는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바비브라운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비브라운 걸 브라운도 딱 보고 마음에 들어갖고 1년도 안 돼갖고 인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만든 브랜드도 있지만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의 특징이 좋으면 다 인수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브랜드의 어떤 큰 거대한 자이언트로 큰 것이 바로 에스티 로더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도 참 잘 버는 기업일 것 같은데 네. 최근 매출 규모는 어떨까요? 사실 작년까지 해갖고 금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 갔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서는 1분기, 2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죠. 주당 19센트, 이번 바로 2주 전인데요. 주당 19센트 손실이 예상됐었거든요. 그렇지만 뚜껑을 넘고 보니까 주당 53센트의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주가가 오히려 주가 그 당 한 7%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불과 2주일 전에. 바로 네네. 이 그림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 아래쪽에 훅 꺾이고 내려온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그림 보시면. 그때가 바로 실적 발표한 날이고 실적이 많은 분들이 요즘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어닝 쇼크 중에서도 진짜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꺾였으니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정상화되면 뭘 하겠냐. 거기에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몰려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가 소위 명품이랑 화장품 라인이란 그런 것을 많은 사람이 착안을 한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무려 31%나 이번 분기에 떨어졌고요. 줄어들었고 일자리도 2,000명이나 감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시작했고 오히려 월가의 시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경기 회복, 경기의 재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항공입니다. 항공주나 카지노나 크루즈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 주가 주식을 많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갖고 있거든요. 항공업종이 오늘 보더라도 벌써 많은 분들 보셨겠죠.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티켓을 교체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안 받겠다 얘기하는 정도가 대부분이 수요가 회복이 안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나 항공업계 사람들 스스로가 항공수의 완벽한 회복은 2023년 내지 2024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할 수 없이 개인적인 일로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비즈니스 트립만 하더라도 화상해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할 경기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할 것들이 집에 있어 있던 사람이 나갈 때 옷을 사러 가는 거죠. 네. 옷을 사러 가. 속옷 사는 게 진짜 좋은 옷을 사러 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품 백을 사러 가는 거죠. 그리고 화장인데 화장이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 화장 그런 거 있죠. 화려하게 네. 보이는 거. 그런 걸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식가는 재미없지만 많이 회복한 것이 프랑스의 명품 회사들, 루비통 이런 것들 주가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 프라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화장품이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사상 최고가 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인 뭐 에스티로더뿐만 아니라 로레알도 함께 같이 간다고 봐도 좋을까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좋은 얘기하신 로레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장품 매출은 큰 데가 되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에스티로더를 더 탑픽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어찌 됐건 라인이 좀 더 비싼 라인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긍정적 시각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런지의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테리오들의 실적을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매도 의견, 중립 의견 내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보면 목표 주가를 내린 곳도 두 군데 있지만 상향한 곳이 더 많은 모습이 되겠고요. 물론 중립 비중 축소는 여전히 있지만 중립이나 매수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지만 투자 의견 자체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곳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과 지금 따로 가는 것들이 바로 명품과 화장품 라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내 화장품주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장품주 그리고 에스티로더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혹스러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사람이 더 좋아하는 브랜드, 더 많이 쓰는 브랜드 그리고 더 고가 라인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설화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좋고 외국에서도 설화수 쓰는 사람 제가 많이 봤고 특히 아시안 게이트 보면 한국에서 물건 사올 때 보면 제가 선물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설화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도 꾸준한 설화수 팬이에요. 네, 그러시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설화를 얼마나 쓰냐는 거를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면 약간 답이 다를 수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쉽게도 최근 5년 동안 에스테리오도는 191% 올라갔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그 전에 워낙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이 떠서 그런 거겠지만 최근 5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은 -51%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주자들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더 좋고 더 전 세계 사람이 더 선호도를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ST로더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이제 ST로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토글은 ST로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헤이 글로벌 경제의 심장. 미국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이 만든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서비스. 100만 개 이상의 금융 데이터를 이용해 전 세계 2만 개 상장 주식을 실시간 분석하는 인공지능 토글. 과연 MTN 토글은 ST로더의 주가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토글은 지난 8월 13일 ST로더에 대한 주가 예측치를 내놨는데요. 연속 가격 일수가 0을 상회해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다면서 이럴 경우 88%의 확률로 주가는 상승 내리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을 내놓았던 8월 13일 종가는 207달러 수준으로 보름이 지난 현재 주가는 22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는데요. 지금까지 토글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향후 주가 예측의 적중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중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3에서 6개월 구간인데요. 이 기간까지 주가는 7.96%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적중률 95.5%의 예측 신뢰도 하이를 기록해 예측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확률을 높이는 8가지 조건 가운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과거 적중률과 높은 정확도 측면에서 별을 받았지만 과거 최소 5번 이상 발생했는지와 하방 경직성 측면에서는 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별 8개 가운데 5개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예측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TN 토글이 분석한 ST로더의 주가 예측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 토글의 분석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위원님, 네. 안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토글도 역시나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토글도 이렇게,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니까 기분이 으쓱해지는 분위기가 듭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모르고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거 주식은 우리나라에도 2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보통 한 3,000개 정도는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주식, 그러니까 인지 조화가 좀 가능한 주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나는 화장품을 안 쓰고 예, 뭐 저런 거 난 여자친구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필요도 없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 필요가 없죠. 다만 여성분이고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집에 그런 화장대 에스레오드가 있고 다음에도 선물 받고 싶으면 그게 선물 받고 싶다 그러면 네. 투자해볼 만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색병을 선물 받고 싶은 저는 ST로더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네. 것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참고하셔서 ST로더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